일단 우린 전문가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좋은 안내자는 만나야겠고, 안내자를 고르는 법은 모르니까 일단 간판에 기댑니다. 뭐 전문가, 뭐 의학 박사, 심리학 박사, 유명한 책낸 사람, 뭐뭐 공인 인증 트레이너, 뭐 등등등. 이런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공인 뭐가 있다잖아. 자격증이 있대. 뭐 이런 것들에 기대해서 보통은 선택을 하는데요.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그들이 갖고 있는 네임밸류, 간판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안내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이 사람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좀 공인? 좀 안전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전문가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집이죠? 좋고 화려한 집인 거예요. 깨끗하고 새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은 집이네. 들어가 보자.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집 바깥은 되게 화려하고 네임밸류 괜찮은데, 뭐 석박사, 뭐 외국 유학 어쩌고저쩌고 인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정말로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의 외관이 아니라 들어가 봤더니 몇 년치 쓰레기가 막 썩어가고 있고, 예,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바깥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외부에 깔끔해 보이는 집이 그 사람이 쓰레기를 갖고 있는지 쓰레기도 없이 깨끗하게 하는지는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집 안의 상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얼만큼 정돈되고, 얼만큼 자주 들여다보고 청소하고, 큰 쓰레기, 즉 자신이 직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직면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얼마나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봤을 때 회피하지 않고 넘어가는 용기를 내는 사람인지가 우리가 만나야 하는 지혜로운 안내자 또는 세 번째 바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계속해서 정직하게 직면해가는 안내자입니다. 몇년 전에 석박사 이런 거 보고 유료 전화 상담인데 실망하셨다고요. 저에게도 아주 오랫동안 정말 유명한 전문가 분들께 상담을 받다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담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의 네임밸류, 유명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 집이 잘 청소되어 있느냐, 얼마나 자기를 직면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 우리가 무슨 수로 봅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볼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막 많이 헤매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저의 감각은 그 사람의 강의, 책, 유튜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말하는 뉘앙스, 그 사람이 쓰는 언어에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만큼 청소되어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련되고 우아하고 고급진 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안내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내가 내면의 안내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척 하는 건지,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얼마 전에 이단 사이비 판별 설문지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걸 봤는데, 우리가 안내자를 고를 때이 이단 판별 설문지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교주에 대한 비판과 질문이 허용되는가? 이거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 내가 배울 선생님에게 선생님을 비판하거나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나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이나 질문을 이 허용되는가? 선생님 속해 있는 학회나 집단에 대해서 비판과 질문이 허용되는가? 가입과 탈퇴가 편하고 자유로운가? 그런 척하지만 못 나가는 곳이 있죠. 왜 계속해서 충성을 요구하거나 계속해서 다음 코스를 강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는가? 아이고, 네. 없으면 돈을 꿔서라도 내가 꿔줄 테니까 들어라고 하면서 계속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강요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을 조장하지 않는가? 맹목적 믿음보다는 이성적 이해를 권장하는가? 이렇게 일곱 가지가 사이비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똑같이 우리가 선생님을 만날 때 필요한 그 시야인 것 같습니다.